우선은 그 사시드 결정 전에 이제 D가 없다 보니까 가능하면 오늘 확정을 짓고 싶었는데 너무 기분 좋게 이겨서 정말 기분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계속 좀 오랫동안 못 이겼던 그런 T 한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어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이제 오늘 사실 지면은 내일 모레 진짜 마지막을 걸고 4시드 결정전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어서 오늘 되게 너무 이기고 싶었는데 이겨가지고 너무 다행이고 너무 좋고 네 월즈 가서도 꼭잘 해보겠습니다. 일단 뭐 저희가 3년 동안 못 이겼던 것도 맞고 이제 실제로 이제 못 이겼던 기간 동안 좀 최대한 의식 안 하려고 해도 결국은 뭐 조금은 의식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언제 끊지 진짜 끊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선발전이라는 무대에서 그런 긴 저희가 길게 졌던 그런 고리들을 좀 끊어내고 나니까 되게 후련하고 앞으로는 좀 그런 기록들을 의식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우선 이제 그런 이제 베테랑과 그런 이제 신인의 그런 로스터에서 우선 이제 베테랑들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은 있었고 어떤 이제 뭐 이제 플레이 게임 플레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언행이나 그런 부분에서 태도나 모드가 다 포함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누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초반 할 때부터도 되게 좀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었어요. 실제로 시즌 중에도 많은 모습을 보여줬고.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잡고 한다면은 이게 우리가 썸머 시즌까지 계속 잘 경험치를 쌓는다면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만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사실 제가 제 표정을 신경 쓰진 않았는데 제가 좀 집중을 좀 완전하게 좀 집중하고 있으면은 눈을 약간 이러고 있는 좀 불아리고 있는 좀 그런 건 있어가지고 근데 마지막까지 그래도 뱀픽 실수 안 하려고 좀 집중하고 마지막에도 그런 좀 얘기해 줄거 얘기하는 그런 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뱀픽은 저는 하면서 좋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이번에 레드 팀에서 이제 준비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럼블을 풀고, 다 같이 풀고, 그다음에 티어 픽들을 좀 나눠 먹자라고 진행을 했었는데, 결국은 저희가 졌다 보니까, 레드팀에서 다. 그래서 이번에는, 상대 입장에서는, 그래도 1, 2뱅까지는 좀 고정될 수 있도록, 아지르벤을 똑같이 하고, 그 다음에 이제, 2, 3뱅을 저 입장에서 바꾸는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편이, 이제 최대한 대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상대 3변에서 이제 대응을 하긴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저희 그것과 다른 경우 둘다 미리 다 얘기했었어가지고 그 상황에서 4, 5회까지 잘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좀 르블랑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상대방이 마저템 뭐 자이라나 이제 크로키나 뭐 스산테나 뭐 두르기 시작하면은 사실 르블랑 뭐 입장에서는 안 좋긴 해도 그래도 이제 하람이가 자기 믿고 쟤네 마저템만 가게 해주면 자기가 캐리한다. 그래서 되게 마음 편하게 했던 것 같고 뱀픽 할 때는 뭐 다른 후보의 픽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르블랑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되게 잘된것 같아요.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감독으로서 생각해 봤을 때그 당시에 우암 선수의 콜업은 저로서는 이제 저는 이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어떤 방법이든 찾아낼 테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혹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게 지금 결과가 엄청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왜냐면 저희가 플레이오프에서 결국 스프링과 정규 시즌에는 뭐 3위로 스프링 시즌보다 좀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는 저희가 한 팀을 이겨보진 못했으니까
그리고 이번 선발전에서도 사실 뭐 그런 것들이 뭐 다른 이제 게임 플레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봤을 때 저는 결국은 모함 선수를 콜업했던 거는 전 지금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조금 여유가 살짝은 생겼으니 다시 또 볼 것 같습니다. 이제 스위스 스테이지로 변경되고 나서 저희가 작년에 아쉽게 1라운드에서 떨어졌다 보니까 이번에는 꼭 더 높은 무대까지 가고 싶고 이게 제가 스위스를 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. 이게 대진 뽑는 것도 재밌고 플레이하는 것도 너무 여러 잘하는 팀을 만날 수 있고 이제 승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강한 팀들을 만나게 돼서 이제 원래 조별리그 방식은 좀 약팀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근데 좀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확실히 긴장감 있고 더 치열하다고 생각해서 네, 그 무대에서 꼭 재미도 많이 느끼면서 팬분들께 좋은 볼거리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. 솔직히 저주 있는지 몰랐는데 네, 저희가 그 기록을 깬 당사자가 돼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아크샤는 제가 할 줄 모르고 다른 AD 픽들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팀원들에 대한 좀 제가 팀원들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네, 믿음이 좀 있어서 되게 편하게 저 제 할 거 잘하자 나만 뭐 나 할 거 잘하고 팀 최대한 도와주자 잘하자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좀 마음 편하게 임할 수 있던 것 같아요. 일단 뭐 그런 큰 노하우는 사실 없고 그냥 평소 루틴대로 임하는데 아무래도 제 무의식 속에서 선발전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매년 쌓이다 보니까 좀 자신감 있고 좀 더 네, 좀 좋고 과감한 플레이들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제 예전에는 월즈 가는 거 되게 뭔가 상대방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제는 저는 사실 저와의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잘하면 다 이길 것 같고 제가 못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딱히 만나고 싶은 선수보다는 월즈 가서 좀 상수의 좋은 기량에 집중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시드 저희 3시드 4시드 제외하고는 다 선발된 거는 자체만 알았고 어떤 팀들이 진출한지는 정확히는 몰라가지고 이제 이쪽에 너무 집중하느라 그리고 사실 뭐 딱히 엄청 만나고 싶다거나 그런 팀 같은 것도 뭐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냥 이제 스위스 스테이지인 만큼 매번 붙는 팀들이 다를 테고 저희가 이기거나 지거나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팀이랑 붙어도 잘 준비해서 이길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일단 제가 5년 전에 월즈를 독일에서 했었는데 뭐 그때 제가 제 기량이 좀 좋았다고 생각해서 그때 기억 잘 살려서 이번에 유럽에서도 되게 좋은 기량 보여드리고 싶고 목표는 뭐 당장 뭐 최대한 좋고 높은 성적을 내면 좋겠지만 일단은 제 경기력 올리는 게 최대한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뭐 좀 뻔한 말 하자면은 당연히 우승하고 싶고요. 근데 이제 월즈는 너무 이제 다 강팀들이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가 얼마나 또 이제 새로운 패치에 맞춰서 좀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연습해서 사실 눈앞에 있는 팀들을 계속 이겨 나가는 게 그쪽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. 지금 당장은 뭐 엄청나게 이길지 않은 것 같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이제 가능한 남은 시간 동안 그것을 일치하도록 잘 저희가 연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잘 잡아서 어떤 플레이나 콜이나 그런 그냥 방향 같은 것들을 잘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팬분들 이제 저희가 플레이오프에서 너무 아쉽게 떨어졌다 보니까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선발전에서 이기게 돼가지고
네, 되게 좀 뭔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월즈 때도 많이 월즈 때는 많이 최대한 높은 곳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언제나 저희 디플러스 기아 팀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렸지만 이번에 그래도 T1 이기면서 선발전에서 3시드로 가게 되었는데 이번 월즈에서도 아까 제가 뭐 일치하는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능한 최대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상대팀에 대한 그런 대응과 그런 것 연습 방향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해서 잘 해볼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